안녕하십니까, 박혜진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난 후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 병의 시작은 전쟁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병명이 되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재난, 또 전쟁터 같은 일터,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회적 상처가 인간의 몸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목격해왔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시간만으로 아픔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왜 아프냐 따져 묻기 전에 어디가 아프냐고 묻고 얼마나 아프냐고 위로해야 합니다.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 함께 그 비를 맞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처방전은 진실한 공감과 기억입니다. 지역에서 반응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아. 사실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그러니까. 네. 권스트란다무스처럼 예언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대표에게 자유한국당 맡기지 마시고 본인이. 너무 많이 나가셨습니다. 뭐 그렇겠네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무상급식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그렇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네. 네. 얘기를 한번 하시죠. 그냥 저하고. 왜 회피하세요? 네. 여론조사 경남을 묻다. 숫자로 나타난 경남 도민들의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님 나오셨고요. MBC 경남 신동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여론조사 통해서 경남 도민들의 표심, 민심을 읽어온 곳이 벌써 4차 조사까지 왔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아, 그럼요. 우리 권 실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아주 건조한 숫자 안에 네. 눈물도 있고 웃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약간 어록같이 느껴지시네요. 저는 항상 숫자를 많이 접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지도 조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눈물과 어떤 다른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방송사이기도 하고. 네네. 저희는 뭐 눈물과 웃음보다는 뭐 땀이 배어 있다 뭐 이렇게. 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땀이라는 표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반응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아. 사실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그러니까 네네. 저희 제작진도 네. 제대로 방송하기 위한 땀을 흘린다는 거. 아, 그 맞습니다. 땀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진땀을 흘리는 거. 예, 그 진땀이었고. 빗땀 눈물 뭐 이렇게 가야 네. 되는 건가요? 네. 빗땀 눈물. 자, 여론조사 경남을 묻다.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역시 첫 번째 질문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 영향으로 지난 조사 때 예. 73.5% 긍정평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나왔었죠. 상당히 나왔었는데 네. 아마도 조정을 거칠 것이다. 네. 뭐 버스트란드다무스처럼 예언을 해주셨는데 조정을 거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소개해드리면 긍정평가 지지율이죠. 68%가 나왔고요. 예. 부정평가가 25.4%입니다. 각각 5.5%포인트 떨어지고 4.7%포인트 올랐는데 네. 지지율이 급등하거나 네. 그리고 급락하거나 하면은 그 이후에 자연적인 어떤 조정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전문적으로 회귀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냥 언론에서는 조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드루킹 때문에 정말 핫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좋은 기사가 있으면 주변에 보내주고 알려달라고 하는 건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두 전직 대통령께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경남까지 무너지면은 완전히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과의 독주입니다. 견제해야 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경남은 평양보다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게 낡은 정치 아니냐라는 이미 뭐 경남도지사도 두 번 하셨으니까 홍준표 대표에게 자유한국당 맡기지 마시고 본인이 자유한국당을 맡으시는 게 너무 많이 나가셨습니다. 이게요, 이 관훈토론에서 이렇게 지방선거 후보를 부른 게 처음이래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관훈토론 주최한 곳이 관훈클럽인데요.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뭐 어울렸던 곳이 관훈동. 거기서 이제 관훈클럽 이름을 따왔는데 네. 실제 지금 프레스센터 위치도 종로구 관훈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서울시장 또는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서 토론을 한 적은 있었지만 지방선거에 나온 도지사 후보를
초청해서 토론을 한 거는 이번이 정말 처음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가장 핫한 곳이 지금 경남 도지사 선거거든요. 네, 네. 많은 토론회로 가장 핫하다는 것이 한 번 더 증명이 되었네요. 네. 네. 그렇죠. 지방 권력을 교체하느냐 아니면 보수가 여기를 지켜내느냐. 그래서 뭐 낙동강 벨트의 네. 싸움이라고 하는데. 네, 네. 희망사항으로 얘기하자면 그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관심받고 있는 것과 더불어 소수 의견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또 계기가 거기 있다. 네. 두 분 후보께 감사. 이게 사실 지상파에서 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토론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제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 이제 김경수 후보를 보면 김태호 후보를 항상 홍준표 후보와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네. 후보님께서는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홍준표 대표께서 재직 시절에 무상급식을 폐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가 홍준표 도정을 평가하는 선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 두들겨 패주고 싶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적절했다고 네. 봅니다. 좋습니다. 좀 네. 그런 쪽의 말씀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안타깝게도 김태호 후보께서 창원의 종북 좌파들이 곳곳에서 득실거리고 우리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체크를 하셨네요. 또 선거를 하다 보면 좀 지나친 말도 있지만 이런 말에 스스로 찔린다면 그게 종북 좌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반면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언더독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균형론 그리고 견제론 이것은 언더독이 취하는 가장 어떤 주로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사실 언더독 그 전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업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정서적인 부분들을 해서 좀 자극을 해서 네. 좀 표를 끌어모으는 그렇죠. 전략인데요. 야권에서 주로 네. 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남도민 적폐론이라고 제가 내려오면서 예. 이름을 붙였는데 과거 30년의 잘못을 적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 지금까지 도민들이 저희 우리들을 선택해왔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오히려 저는 그 정신을 폄하시키는 건 아닌지 지금까지 적폐 부분들을 사실상 경남도민들도 적폐이다라고 연관을 네. 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보수적인 경남도민 또 중도까지 합쳐가지고 좀 불만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보였거든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 토론의 분위기도 정리되어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패널 4명이 질문을 하고 사회자가 중심 잡고 보통 서로 잘못도 인정하고 뭐 네.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 두루키 사건에 대해서 네. 당시의 심경을 솔직하게 표현했고요. 또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도 당시 도지사 시절의 잘못, 총리 시절의 그런 공과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어요. 자기는 그 당시에 수준이 그랬다. 지금 생각해도 다 제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당시 김태호 수준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수준이었고요. 솔직하게 그 당시에 제가 총리의 지명에 대해서 후보를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돌아보면은 공부도 안 되고 제대로 내공도 쌓이지 않는 사람이 받았다. 그때 오히려 총리가 인준됐으면 국민을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이런 솔직히 반성도 해봤습니다. 혹시 그 부분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선 문제는 저는 제가 질 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경남이 그런 대선을 얘기하고 할 만큼 그렇게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김태호 후보로서도 여기에 대권주자라는 호칭이 더해질 것이라는 데에는 너무 나가신 이야기 같습니다. 자, 토론회 때 나온 발언 보면 두 후보 모두 무상급식을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김태호 후보는 사실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는 과거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여풍을 좀 맞기도 했죠. 이제 무상급식은 이념의 논리가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과거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파퓰리즘이라고 제가 한때 강하게 비판한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고민의 생각이 이제 바뀌었다는 건요. 김태호 후보가 무상급식 공약을 꺼내자마자 그 경남도에 있는 여영국 도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당원 변경인지. 이게 무상급식을 없앨 때는 언제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냐. 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거기다가 이 홍준표 대표랑 같은 생각인 거냐. 네. 이게 김태우 후보만의 독단적인 생각인 그러니까 거냐. 당론이 바뀌었냐. 네네네.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질문했고요. 또 일단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더하기 현재 급식 분담, 교육청과 급식 분담률에 대해서 경남도가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해요. 네. 아. 앞으로 이 분담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도 이번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세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찬성이다. 예. 셋 다 찬성이네. 굉장히 좋겠네요. 불과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무상급식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그렇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네. 네. 뭐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뭐 좀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그래서 경남 도민들은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예, 궁금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논란도 많았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남 우리 주민들께서 보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했는데 결과 말씀드리면 찬성이 69.4%가 나왔습니다. 네. 70%에 근접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60%만 넘으면 대다수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70%에 근접을 했고요. 반대는 24.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 그러니까 서부 경남이나 남부 해안 쪽, 그리고 60대 이상 포함해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대다수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민주당이 찬성이 83. 민주당 지지층이 83.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반대가 조금 더 많아요. 51.7%가 반대고요. 찬성은 43.0%. 저는 훨씬 더 찬성이 적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무려 한 43.0%가 찬성을 해서 네네. 좀 이렇게 여야 간에 좀 갈리는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은 대다수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토론회에서 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관련된 질문인데 이거는 김태우 후보가 던졌죠?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고용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북에 햇볕을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기업들에게 햇볕을 좀 쬐어야 된다.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기업 위주 정책을 꾸준히 해왔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만들어냈던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는 윗목이 따뜻해지고 아랫목까지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3차 조사 때도 저희가 대통령의 1년 평가, 잘한 일, 잘못한 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가장 잘한 정책은 남북 및 국제 외교 안보 정책. 네. 54.7% 압도적으로 일을 했지만 잘못한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3.8%가 잘못한 정책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선의의 경제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1년이 지났지만 희망 공무만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오히려 실질 임금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거든요.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그동안 한 게 뭐냐. 네. 상황판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좀 무색한 거 아니냐. 말의 성찬이 아니라 도민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네.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차기 경남도지사 지지도 여론조사를 저희가 지금 뒤로 이렇게 뺐잖아요. 이게 네네.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쯤에서는 얘기하죠.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그 네. 관훈 토론 있었던 5월 8일부터 맞습니다. 9일까지 네. 있었던 조사고요. 그래서 김경수 후보가 54.1%가 나왔습니다. 4.2%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반면 김태호 후보는 33.2%가 나왔습니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김유근 후보는 2.8%, 기타 후보는 1.4%, 부동층은 8.5%,
8.5%인데요.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큰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자연적인 조정 과정을 과정이다. 거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4차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 지역 사안보다는 아무래도 이 중앙에 정치위원이 좀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큰 이슈죠. 북미 정상회담. 네. 날짜랑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뭐 판문점이냐 평양이 되느냐 네. 또 시기는 언제느냐 그랬는데 정해졌죠. 6월 12일이고요. 하루 전입니다. 투표 하루 전.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싱가포르로 장소는 됐는데 네. 이 6월 12일이라는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네. 과연 6.1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행동 스타일 자체가 예측하기 불가? 좀 힘든 예.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것은 그 주요 의제에 대한 큰 틀거리에 대한 합의를 미리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하루 동안에 머리 맞대고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의 후보, 여기 김경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가 큰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으로는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에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큰 시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많은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돌발 변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트럼프나 김정은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동들 자체가 어디로 튈 줄 모르기 때문에 예. 내기를 한번 할까요? 양쪽이 뭐 양면을 다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내기를 한번 있습니다. 하시죠. 그냥 저하고 왜 회피하세요? 네. 회피하시는 한번 그걸로 회식하시죠. 그럴까요? 자, 멀리 싱가포르에서 열릴 이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우리 권 실장님의 의견대로 갈지 내기를 하자. 아니면 신 기자님의 의견이 맞을지 경남도 지방선거에 어떤 정말 영향을 주게 될지 다음 주 여론조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에다가 락커치를 했습니다. 앞에 못 보게끔 뭘 숨길 게 그렇게 많은 건지. 그래서 저희 소수 의견팀이 이번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네.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가해자. 뉴스의 맥락과 행간을 읽어보는 시간, 김수민 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뭐 뉴스가 역시나 버라이어티한 한국답게 많았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뉴스들이 있으세요? 저는 지역 뉴스 중에서 창원시설공단에서 있었던 노조 사찰 문건 발견. 네, 이게 뭐 삼성전자 서비스 우리도 다루곤 했었지만 계속해서 사측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와해를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이 지역사회, 지방공기업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구나. 저는 좀 충격적인 거의 그런 사건이었어요.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표준화됐나 봐요. 노조 와해 네. 작전 쓸 때. 삼성에서 표준화시켜서 다른 기업에 퍼진 건지 네. 아니면 다 퍼지는 김에 삼성 또 받은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저는 인상 깊게 본 뉴스는 이제 세월호가 4년 만에 똑바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세월호는 언제 봐도 그 처참하게 변한 그 세월호 모습이 똑바로 세워진 모습을 보니까 또 다시 이제 좀 가슴이 아프던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색 작업에도 안전하게 그리고 또 사실 세월호 선체 보존 문제도 남아 있어서 아직 이제 논의하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정말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영상 남겨라! 이거 어려운 피치는 5월 25일자로
폐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경이가 뭐 하는 건데? 거기서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어?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진조림 폐업의 문제는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경남도민 전체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를 짓밟았고 진주와 서부 경남 우리 도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병원 폐업의 첫 사례이죠. 진주의료원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공공병원에 대한 개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폐업 후 여전히 남는 의문들 오늘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주의료원이 역사가 정말 길더라고요. 103년 역사. 그런데 어떻게 폐업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주의료원은 1910년 자회의원으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23년에 진주시 중안동 부지로 이전을 했고요. 네. 2008년에 진주 외곽의 초전동에 신축청사를 지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홍준표 도지사가 보궐선거에서 서부청사 건립 공약을 합니다. 같은 달 2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 날, 그러니까 홍준표 도지사가 당선된 지 69일 만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해요. 네. 이 폐업 절차상의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이 시민사회라든가 또 의회와의 협의 없이 일단 급하게 폐업 발표부터 네. 저지르듯이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바로 폐업 당일에 이사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예. 그 이사회 과정들을 보면 수상한 이사회 백화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거기서 보여진 이상한 현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일주일 전에 여기서는 이사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당일날 소집을 네. 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원장 직무대행이 이사회 소집을 주도를 했습니다. 예. 휴업을 결의하고 이제 폐업을 결의를 했는데 네. 휴업만 일단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폐업 결의 부분은 좀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밝혀진 네, 그런 문제가 많은 이사회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폐업을 하게 된 이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막대한 부채와 적자 이것 때문이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길래 그랬다는 거죠? 당시 부채가 279억 원이었어요. 매년 40억 원에서 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3년에서 5년 안에 자본금이 잠식되고 파산한다. 네. 회생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당시 적자 69억 원을 따져보면 33억 원은 감가상각비, 18억 원은 신축 비용에 대한 상환비, 또 6억 5,700만 원은 공공의료 사업 수행비로 실제는 11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거다. 실제로는 11억 정도의 적자밖에 없었다? 네네. 예. 그래서 자산가치 1,000억 원 규모의 진주의료원이 감당 못할 정도의 적자도 아니고 또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착한 적자였다. 그래서 이거 일반 공공병원이 갖고 있는 부채나 적자 규모로 봐서는 과도한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면 다른 얘기는 없는 겁니까? 흑자가 나면은 공공의료원이 어디서 돈이 이렇게 나가지고 예. 왜 이렇게 많이 벌었어? 네. 이런 감사한 거 아니야? 네. 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실제로 네. 적자라든가 부채가 있다고 해서 지방에 이런 의료원을 폐쇄한 사례가 당시 없습니다. 당시 전국 34곳이 있었는데 의료원이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진주의료원보다 부채가 더 많은 그런 곳이 분산, 부산, 남원에 세 군데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글쎄요.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원의 그 재정 문제는 사실 이 진주의료원뿐만이 아니라 늘 얘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 자, 근데 결국 환자들이 강압적으로 퇴거를 해야 했었습니다. 당시 강제 퇴거 과정을 지켜본 의료진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혹시나 조합원들이 내부 그 병원 물품을 가지고 나갈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양쪽 방어문을 갖다가 용접을 했었고 CCTV 카메라 그 렌즈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락커치를 했었습니다. 앞에 못 보겠고 뭘 숨길 게 그렇게 많은 건지 아예 촬영을 못 하게끔 녹화를 안 되게끔 그 락커치를 계속 그 한 2개 중대행 아니 정경차가 두 대가 계속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유일하게 경상남도 서북근 지역에
그 공공 의료기관이었고 그 돈보다는 그 지역 사회에 어떤 봉사를 하는 어떤 의료기관입니다. 그 100년 넘게 이어왔던 그 의료원을 그 종식을 시킨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CCTV 그 화면을 낚아채라는 거는 대체 진짜 뭘 숨기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근데 아무튼 제일 피해를 많이 봤던 거는 당시에 그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들이 강제로 퇴거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당시 203명의 환자가 강제 퇴원 또는 전원됐습니다. 예. 전원조치로 1년 안에 42명이 유명을 달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 당시 유족들은 환자가 기대 수명을 다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거든요. 예. 현장 조사에서 국가인권위는 불안한 상황에 놓인 환자와 가족들이 이 퇴원을 종용받은 것은 법으로 정한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침해한 네.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이번에 있었죠. 뭐 때문에? 뇌졸중으로. 경상대학병원에 한 달 있다가 의료원으로 옮겨서 6개월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한 달,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의료원으로 옮기니까 한 200만 원 되고 또 다행스럽게 보호자 없는 병실이 있었습니다. 그 간병인이 한 달에 240만 원 이리 들거든요. 근데 의료원으로 옮기니까 이제 그런 돈이 다 안 들어가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야. 여기서 뭐 비행기 타고 서울에 좋은 병원 댕기면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병원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환자 보호자들한테 집요하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날리고 환자 가족들 중에 공무원이 있는 사람들 뭐 진급 안 하고 싶으냐 뭐 협박이죠. 의료원에 있는 그 경비보다 더 들어가는 거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다 그 거짓말이죠. 이야기야 무슨 얘기야? 명령 받고 사람이요. 누가 되면요? 가능하면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뭐 별로 좋은 추억이 아니라서 식구들 없는 사이에 병원으로. 앰뷸런스 실어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 옮기고 나서 40시간이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옮기고 돌아가신 게.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 제가 그 사남이녀인데 아무도 임종을 못했거든요. 장례식장에 출입하는 사람들까지 다 검열을 하고 경찰이 이거 상주해가지고 왕일순 쪽에 미네 가는 사람들 다 체크하고 그랬었습니다. 사건이 커질까 봐 그랬겠죠. 지금 그 서부청사가 와 있던데 그걸 볼 때마다 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1년에 보통 두번씩 했어요. 하면 아마 한 20일. 거기 또 우리 집 떠나들었으니까. 하여튼 서민들의 병원 아닙니까? 문턱이 났다는 얘기지. 103년 만에 문을 닫았거든요. 일제 강경 시대에도 뭐 이때 히로부미도 문 안 닫았던 건데 뭐 구멍 뚫 뺀 것 같고 걱정하는 거지. 이제 어디로 가겠느냐. 이게 세 개 있는 거지. 세 네. 개과 아까... 신경외과 네. 내과 재활의학과. 그래 문 닫고 나서 뭐 혹시나 다시 기억을 할까 싶어서 신경도 쓰고 그랬어요. 설마 다시 열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우리가 이 경남 지역의 의료 건강 현실 자체를 좀 직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남이 이제 전국에서 독거 노인의 비율이 5위입니다. 네. 좀 높은 수준에 있는 편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독거 노인분들은 저소득층이 많고 그리고 원래 건강이 안 좋으셨을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 혹은 자칫하면 의료 서비스 바깥에 존재할 수도 있는 네. 계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남의 기대 수명 한번 살펴보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짧은 네, 그런 수준이고요. 예. 건강 수명이 가장 짧은 지역은 경남 안에 있는 하동 지역이었습니다. 네. 예, 전국 꼴찌 수준의 건강 수명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결국에는 뭐 경남, 특히 서부 경남 이쪽 지역은 진주의료원을 만회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의료 서비스가 확충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강한 지역이죠. 네, 실제로 그 자료 보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그 하동의 경우에는 61.4세 4세 정도 된다면 건강 수명이 가장 긴 지자체가 성남시 분당구더라고요. 거기는 74.76세예요. 그러니까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네. 10년 이상이 엄청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 들면 다 우리 성남 분당에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한 18년 전부터 하려 했어요. 아, 수술을? 네, 수술을. 내가 18년 전부터 아팠어요. 아프갖고 이때까지 병원도 안 가본 데 없고 막 침도 안 맞아본 데가 없고 막 진짜 요런 병원 없으면 우리 경남에는 안 된다. 간병이 되면 돈이 하루에 뭐 10만 원씩 가는데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나 눈물이 날도록 고마워. 내가 뭐 밤에 자다가 똥 누르고 싶어도 요거 한번 꼭 누르면 3명, 4명 와서 달려들어서 채워가고 실제 대우가 가고 누구 어느 자식이 그래 아끼고 안 그러면 할매들 어떻게 살아? 젊었을 때 응? 몸보레 다 젊은 사람들 응? 먹이고 살리고 하잖아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보호받고 살아야지. 안 그래? 우리가 병원에 와도 돈도 좀 작게 들 수 있고 우리가 엔간한데 가면 바지 쓰는 것 같은 기분인데 요 오면 달락하는데 주도 편하잖아요. 각 지역마다 이런 어려운 같은 시설이 하나 있으면 좋지요. 서민들은 이 병원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경남에서는 마산에 의료원 하나 있으니까 든든하지요. 좋고. 지방의료원이 한 곳인 광역단체는 전국에서 경남 유일한 상황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진주의료원이 태어난 이후에 경남 도내의 지방의료원은 지금 현재 마산의료원이 유일합니다. 네. 이 공공의료 사업이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네. 마산의료원은 모두 16가지의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자부담이 커서 서부 경남 지역까지 공공의료를 확대하기에는 부담이 역부족이다. 큽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진주의료원이 담당하던 장애인의 공공의료복지, 예를 들면 재활치료, 산부인과, 치과치료 같은 분야는 사실 시스템이 붕괴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에요. 네.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이란 게 있습니다.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간 적이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경상남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대 중증 응급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중증 뇌사입니다. 이 세 가지 질환으로 인한 응급 진료 사망률 이 2015년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가 제 최고 높습니다. 어느 지역부터 이 문제 해결할 거냐? 저는 서부 경남이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왜 민간 의료기관이 이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지 않느냐? 이윤 획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민간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정부, 공공부문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도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았던 거죠. 지역 주민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냐? 진주의료원 폐업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사실 더 부각이 되고 정치적 쟁점이 되긴 했지만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전문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시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에 그 얘기가 귀에 오래 남네요. 그러니까 이 공공의료 서비스는 시민의 삶과 관련이 있다. 주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기본권이다. 이런 말씀. 이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 불평등 해소 이런 역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를 이용을 할 때 비용에 관해서 두 가지 걱정을 하게 되죠. 하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진료인데 네. 병원에서 하라 그래서 하게 되진 않을까. 이른바 과잉 진료인 그렇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의료의 단가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네. 자기의 부담이 또 올라갈 테니까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막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수두룩하게 예. 이렇게 있더라도 그 공공병원이 있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자도 감소하는 네, 그런 이윤 목적이 예.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런 병원이 있음으로써 어떤 의료 단가라든가 과잉 진료 같은 것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네. 중요한 것이 이 유럽의 복지국가에는 공공의료의 어떤 비중이 80%를 넘어섭니다. 네. 그리고 의료가 많이 상업화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 일본도 25%가 공공의료 비중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습니까? 10%? 10% 조금 못 미칩니다. 못 미치나요? 6% 정도라고 6%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 상당한 차이 거죠. 있네요. 20몇 퍼센트 네. 뭐 선진국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낮은 나라도 25%라는 거죠. 네네. 예. 공공의료의 역할이 또 이제 그 의료 재난 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민간 병원으로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 사스나 신종플루 당시에 진주의료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 신종플루 진료만 가지고도 흑자가 발생할 정도로 사람들이 네. 많이 왔거든요. 그 이후에 의료원이 폐업된 이후에 메르스 사태가 왔을 때 2015년에 그때는 이용할 시설이 없어서 사실 다들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글쎄요. 공공병원 설립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25개 치약 진료 지역 가운데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하는 국정 과제로 확정이 돼 있어요. 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피는 차기 경남 도지사, 지방정부 수장이 어떻게 이행하느냐 이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수 의견팀이 이번 경남 도지사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네.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네, 답변을 하셨나요? 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서부 경남 공공의료 체계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네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면 설립하겠다. 요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김태우 후보는 한 지역에 큰 병원을 짓는 것보다 넓은 지역에 다양한 의료 수요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마산 의료원이 활용하고 있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또 바른미래당의 김유근 후보는 공공병원 당연히 설립해야 된다. 네, 진주의료원 재개원도 시급하지만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모델로 재활병원 기능이 강화된 경상대학교 어린이병원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예. 글쎄요. 환자 보호자 그리고 해고된 병원 직원들까지 사실은 폐업으로 인한 소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 의견 한마디씩 해볼까요? 저는 이제 공공병원 설립에 관해서 닥터의 의견을 네. 얘기할까 하는데요. 네. 이 닥터는 닥터인데 네.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예. 예,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 이번에 개봉한 영화에 나오는 네. 예, 닥터 스트레인지가 We are in the end game now. 이것을 또 오역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화판 번역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번역을 한 나머지 가망이 없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그러나 저는 경남 지역 공공병원 설립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최신 영화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단하시네요. 영어 발음도 굉장히 훌륭하셨군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잠시만요. 네. 네, 공공의료를 적자 때문에 포기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기업들은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주에 와 있는 LH 134조 원, 한국전력공사 49조 원, 도로공사 28조, 철도시설공단 20조 등입니다. 매년 방만 경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정부가 이들을 정리하지 않고 놔두는 건 공공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적자 난다고 공공을 포기하면
공공이 아니라 사공 아닙니까? 사공이 많아서 진주의료원이 해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갔습니까? 이제는 공공의료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2015년 거제의 한 사립초등학교는 당시 6학년 담임이던 김영준 교사를 해임합니다. 전국 언론에서는 폭력교사 해임이라는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 후 3년 김영준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 소수의견은 김영준 씨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6학년을 당시에 4년을 했었는데 이제 일부 아이들이 좀 이 초임 여 동료 교사에게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욕설을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울면서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오리걸음을 좀 시켰습니다, 애들에게. 오리걸음을 시키고 엎드려 벼쳐를 시켰습니다. 예. 그건 제가 인정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해임이라는 통보를 받고는 정말 그냥 뻥 쪄버린 거죠. 그냥. 저도 한 3개월을 밖을 못 나갔어요. 다들 나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평생 달고 가잖아요. 달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폭력교사라는 게. 지금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 반이 그 당시에 29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남아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은 잘못이 없다 해가지고 yes, no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인을 다 해가지고 훈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막 진짜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엉엉 울었습니다. 나머지 그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서명도 받아주시고 탄원서도 많이 써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미 그냥 뭔가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롭게 살자라는 게 제 신조였기 때문에 잘못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언을 좀 한 탓에 관리자의 마찰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던가, 학교에서 찍혀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나는 개인이고 거기는 기관이니까 개인이 기관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그러더라고요. 지쳐서 포기하겠구나. 김영준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행동에 비해서 해임 조치는 과한 것이라며 2년 동안 법정 싸움을 했고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직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또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2017년 9월에 복직과 동시에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고요. 또 재징계 절차를 거쳐서 정직 3개월을 받고 나서 다시 학교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 김영준 교사는 과학영재학급을 운영하면서 전국 단위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내고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담임도 아니고 과학교과도 아닌 체육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교직원 징계를 할 때는 그 교직원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또 표창받은 거,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 이런 것들 또 반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과잉된 징계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와 재단 측에 전화를 했었는데, 인터뷰 요청했는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네. 저는 인터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선생님 여기 다시 돌아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자꾸 들썩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재단 측하고 소통을 하면 될까요? 아, 모르겠어요. 이건 기자가 더 잘 알죠. 네, 수원입니다. 인터뷰 요청하신 거 안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요. 인터뷰를 안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우선은 인터뷰는 안 하신다고 하셨고요. 자, 사건 이후에 여전히 학교와 조금 척을 진 채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아이들도 이 불편한 기류를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모습을 보는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이라든 그 사건 있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었는데 살이 바뀌다 보니 약간 폐쇄적인 어떤 교자 선생님의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는 선생님, 생각이 다르신 선생님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 해야 되나? 아, 저도 조금 실망스럽더라고, 학교 측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일단 그 선생님은 원래 하시던 그 자기 업무로 되돌려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이들한테도 뭐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막상 이제 내일부터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발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되려 제가 이걸 좀 재조사를 해달라.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가해자가. 근데 아무도 그냥 지역교육청 가면 지역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핑계대고 도교육청에서는 우리는 공고안만 했을 뿐이고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 또 법인에서는 우리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그냥 다 서로 그냥 미루는 겁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아직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기 전날 너무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심경이 복잡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감이 듭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이유를 좀 따져보자면 그 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학교 법인에 있습니다.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은 징계 처분이나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로 징계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의 징계는 권고안, 최종 결정은 학교나 재단에서 하는 것이죠. 대부분 교육당국은 징계를 내릴 때 중징계를 내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립학교나 재단은 제19 감싸기로 경징계를 내리거나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반대로 징계를 과하게 줘도 강제할 근거가 없는 것도 이번처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지금 사립학교 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사립학교 누구 겁니까? 네. 근원적인 질문이 오랜만에 필요한데. 들어보네요. 네. 제가 요 지금 김영준 교사가 예. 몸담고 있는 거제의 모 학교의 2017년도 세입 예산 결산안을 한번 봤는데요. 네네. 이 학교가 2017년도에 쓴 재정이 총 42억 5천여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학교 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재정이 얼마쯤 될까요?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몇 퍼센트쯤 될까요? 2, 3%? 2, 3%요? 실제 사학이 그렇게 적다고요? 네, 정말로 네. 그 재단 적립금을 정말 조금 내거든요. 그런가요? 글쎄 10%? 10%는 될 거다. 네, 10에서 15% 정도 네. 될 거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학부모 부담으로 조달한 것이 반이 넘습니다. 50.92% 정도 됐고요. 예.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합쳐서 보니까 46.61%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학교의 그 법인 전입금과 자체 어떤 행정활동 수익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 2.46%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네요. 예. 그래서 이게 소위 미국식 자본주의의 1원 1표에 따르자면 예. 네, 학교 재단은 별로 지분이 없고 학부모와 정부 지자체의 예산이 예.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것이고 이것은 마치 재벌이 굉장히 작은 지분으로 네, 그 기업을 통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사립학교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맞춰도 굉장히 찝찝한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과는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일부 사학재단 법인의 폐쇄적인 분위기 관련해서 사실 이 사학의 비리랄까요? 예전부터 꾸준히 그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주로 내부 고발 관련된 일이었는데 최근에도 사례가 있었죠. 네, 한 대학의 얘기인데요. 교육부에 사학 비리를 제보하면 이 교육 공무원들이 비리 사학하고 결탁을 해서 제보자의 정보를 유출합니다. 이른바 교피아의 전형적인 형태라는데 교피아. 예, 예. 예. 실제 이제 비리 사학이 학내 제보자를 손쉽게 색출해서 보복성 징계를 해온 거는 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게 공공에는 비밀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사학법 개정 논란이 이제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뭐 견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때 사회학교법 개정을 한 이제 10년도 더 된 일이 됐습니다만 네.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이사 중에서 그렇게 많은 지분도 아니었잖아요. 3분의 1 정도를 개방형 이사로 선임하자고 했는 것을 또 후퇴시켜서 뭐 4분의 1이다 했다가 또 재개정했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제는 뭐 그런 이사진에 네. 뭐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 참여까지도 교직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또 모색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실제로 진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제 통해서 학생 그 학교 운영 전반에 학생들 목소리를 싣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 사학의 맨 얼굴을 보면서 두 분 어떤 생각들을 드셨는지 소수 의견으로 남겨주시죠. 사학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했더니 제보자 신원을 사학에 알려줬다고요? 이런 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양심을 싹 갈아드셨습니까? 사학에 사악사악 비비면 떨어지는 게 많습니까? 더 이상 공직에 계시지 마시고 싹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 약간 랩 같았어요, 그래도. 네, 라임이 살아있네요. 네, 라임이 아주 살아있어요. 이거 하면서도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을 하시지 마시지. 네, 우리가 이제 앞선 순서에서 얘기를 나눴듯이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의 서비스까지도 공공성 있도록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에서 사립학교는 과연 무엇을 선도하고 있습니까? 선도하고 있습니까? 5월 15일 스승의 날. 이날은 바로 세종대왕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한글을 창제한 결의 가장 큰 스승, 그의 참된 뜻을 기리자는 의미를 담은 건데요. 사제지간에 우리의 말과 글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학교폭력 절반이 이 언어폭력에서 시작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지만 번번이 그 경계를 넘곤 합니다. 사제지간을 돈독하게 만드는 말, 선물보다는 아름다운 덕담이 오고 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MBC 경남 소수의견 다음 주에도 더 낮은 자세로 찾아오겠습니다.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